타고 떠나나요? 아, 비양도. 오늘의 여행지는 제주의 서쪽 바다에 그림처럼 떠 있는 비양도입니다. 꿈이 뭐였어요? 저의 꿈이라 제 아픈 상처에 이 바닷물을 뿌리시나요? 최종 꿈은 미대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우리 아버지 배가 이게 바다에 싹 가라앉고 큰 사고가 있는 바람에 그 미술이라는 그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포기하게 됐어요. 참 바다 마음 아픈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련했구나 오늘. 이 환자는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이 고생하시는 우리 감독님, 피디님을 위하여.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발하면 15분 만에 도착하는 비양도는 가까운 거리 덕분에 당일치기로 나들이 떠나기에도 딱이죠. 한타상에 내리실 때는 안전하게 진표를 지켜서 내리십시오. 15분이면 가는군요. 섬 중앙에는 비양봉이 솟아 있고 용암 지대인 해안가는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와. 바다에는 해조류가 풍부해 방금 어장을 이루고 있답니다. 야, 너무 멋지다. 와, 섬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비양도의 마스코트 비양이가 반겨주는데요. 비양도는 차가 없어서 다들 필수 운송수단인 리어카와 자전거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도 리어카를 하나 빌려봤는데요. 동네 주민이라도 된 것 같죠? 야, 잘 어울려요. 그니까요. 이번엔 섬 한 바퀴를 돌기 위해 자전거도 빌렸답니다. 비양도는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 경치를 보며 여유롭게 걸어도 좋고 마을의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면 자전거도 무료로 빌려주니까요. 좋더라고요. 와, 좋다 진짜. 자전거 타고 비양도 한 바퀴 괜찮네요. 자전거가 좀 작아 보여도 잘 나가기만 하면 되죠. 자전거 조금 불쌍한데요? 멋진 풍경을 보며 달리다 보니 어느덧 비양도의 명물인 코끼리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코끼리처럼 생겼죠? 옆모습, 코끼리 옆모습. 여기가 바로 비양도의 포토존인데요. 제가 멋지게 사진도 찍어드렸답니다. 어떻게 여기 비양도까지 오시게 됐나요? 이모 할머니랑 할머니랑 놀러 왔어요. 아, 이모 할머니랑 할머니랑 네. 놀러 왔어요. 네. 어디서 놀러 오셨어요? 철원이요. 어디? 강원도 철원. 철원. 강원도 철원. 강원도에서 네. 여기 제주도까지. 네. 제주도에서 또 배 타고 네. 여기 비양도까지. 저는 동탄에서 왔어요. 동탄, 네. 철원. 아, 여기 온 가족이시구나. 그러면 네. 앞쪽에 계신 분은 부부. 네. 그 여기 비양도에 오셨는데 지금 네. 한 지금 한 3분의 2? 한 반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딱 여름도 지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구름도 오늘 너무 예술이라. 맞네요. 보기 잘한 것 같아요. 아이고, 막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비가 막 네. 맨날 내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나 봐. 복이 있나 너무 봐. 좋아요. 네. 오는데 저희도 이제 우리 같이 배 타고 왔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출렁임도 없고 멀미도 없고 네. 굉장히 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오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야 될 텐데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예, 네. 칼국수. 칼국수. 유명한 칼국수 먹었어요. 보말 칼국수. 국수 먹고 네. 왔구나. 네. 아, 봄말의 향. 향이 좋다. 향이 너무 좋다고. 아, 구수하고. 예. 네. 시원하고. 시원하고. 네. 또 좋은데도 구경 가시고. 예. 네. 건강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본보기도 이쁜데 네. 많이 가고. 알았지? 다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길을 달렸는데요. 때마침 썰물이라 바닷가로 보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무슨 보물일까 궁금하시죠? 바로바로 보말과 기니랍니다. 보물 보말. 군번. 해양 박사 저 선생님께 네. 이런 걸 잡았는데 예, 예, 예. 다슬기인가요? 아, 제주도에서는 뭐 이게 다슬기라고도 하긴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게 너무 흔해가지고 이런 건 잘 안 먹고요. 보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잘 안 먹죠. 배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이걸 갈아서 기니 쭉 해 먹고. 이날 잡은 녀석들은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이번엔 청정바다 향을 품은 비양도의 진짜 맛을 찾아 떠났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호구에 위치한 경치 좋은 식당인데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가을철 별미
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 비양도는 보말라고 소라의 원천지이기 때문에 보말 해물 칼국수 그리고 소라 비빔밥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말 칼국수, 소라 비빔밥. 해녀분들이 잡아 오시는 대로 저희 집에 바로 갖고 와요. 그래서 삶아 가지고 이게 생이 아닌 그렇게 식감이 더 부드럽고 여러 가지 야채를 해서 드시기 때문에 칼국수랑 소라 비빔밥이 궁합이 딱 맞죠.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아까 해녀분이 와가지고 야 이거 잡아가지고 장만해놓은 건데 이거 얼마만 주라 해 하면서 와가지고 퉁 놔두고 딱 가시더라고 우리 해녀분이. 네, 네. 너무 기대되는데?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여기는 천년의 섬 비양도입니다. 비양도 먹방. 저는 이게 이 고향이 한림이라서 한림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코스로 와서 좀 즐기고 가곤 한답니다. 여기 또 비양도 하면 다 자연산 이 해산물 소라 와 미역 특히 이 보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또 파전 하나 탁 씻겨가지고 먹는 그 맛. 그리고 우리가 또 깅이 이 게를 제주도에서는 이게 깅이라고 해요. 깅이 에피타이저로 깅이 볶음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저 깅이 볶음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 그냥 뻥쳐. 고소해.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볼까요? 비양도 보말 유명하거든. 비양도 보말을 갖다다가 제주도 전역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와우, 전복 크기 봐. 이 보말 칼국수는 국물의 색깔이 완전 달라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일단 맛 표현보단 일단 좀 먹어볼게요. 아우 너무 좋아. 아우 저 멸치기. 보통 이렇게 고소한 맛을 먹는데 아 여기는 청양고추를 좀 넣어서 좀 깔깔합니다. 칼국수는 국물이지. 보말을 그냥 다 들여 마시는 거야. 흡입 들어갑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아, 파전. 야, 저 파전은 저거. 와. 바삭바삭한 게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와, 쪽파향 너무 좋다. 그렇게 먹다가? 아, 저 혼자 다 먹어요. 여기 소면만 한 거 소면인데. 아, 이 소라 회무침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았어요. 와, 저거를 꼬치처럼. 와, 저 식감. 와. 의외로 이게 제일 슴슴해. 무침인데. 그래서 난 너무 좋다. 해산물 삼총사도 빠질 순 없겠죠. 바다 향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는 한 번에 먹어야 돼. 전복. 이런 또 수저로 먹어야 돼. 딱 넣고 여러분 성게. 성게. 아... 성게를 그냥 올립시다. 이야, 이건. 이거 어느 일식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정도는 보양식이에요, 저렇게 먹으면. 그러니까요. 예. 와, 성게 향이 지금 이 미강이 지금 가득 차는데 식감이 와, 끝까지 씹고 싶어.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조금만 먹다가 그냥 막 삼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못 삼키겠다. 자, 여러분, 입안에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다 비벼야지. 자영국 씨가 맛있으면 말이 빨라져. 자, 이제 유종의 미들을 걷어볼까요? 섞어, 섞어. 와. 와. 소라 숙회. 그리고 소라 회. 각종 야채. 그리고 보말. 야. 우와. 계속. 그릇 긁는 소리 들리시죠?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는요, 섬 속의 섬, 천년의 섬, 비양도가 있어요. 그날 오후 4시, 저는 마지막 배로 비양도를 떠나고 비양도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게 보이시죠? 드론 아니에요? 드론 한 대가 비양도 포구에 착륙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선물도 함께 도착했답니다. 바로 드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건데요. 사무장님이 도착한 선물을 받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바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경로당인데요. 할머니 드론으로 떠갑니다. 아, 떠올게요? 음식 배달. 박수. 이야. 이런 섬에도 그런 거 날라와서 해주니까 노인네들 맛있게 먹고 재미지게 잘 먹었습니다. 그때. 예, 앞으로도 이제 그 이런 그 조그만 그 음식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해산물도 이제 역배송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드론의 그 어떤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즐겁게 떡을 드셔갖고 저도 기쁘고 좋습니다. 비양도로 가는 드론의 출발지는 금능포구 앞에 드론 배송 센터인데요. 저희가 7월 19일부터 제주도에서 이제 배송 실증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먹갭이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음식 배달, 그리고 이제 섬에서 뭐 간단한 물건들, 의약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주민분들께 배가 끊겼을 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드론으로 이제 섬으로 배송을 하고 있고요. 기체가 비교적 작아가지고 작은 뭐 치킨 한 박스라든지 이제 가벼운 물품들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더 개선이 된다면은 25kg 이상 큰 이제 물건들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좀 더 활용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뱃길로 하늘길로 떠나본 비양도 어떠셨나요? 선선한 가을날 여러분도 비양도 한 바퀴 둘러보시면 어떨까요?